해봐. 뭐를? 해볼래? 해볼래? 블라이처요? 저걸 해보라고? 근데 나는 나 연기하는 거야. 우리가 재미나는데. 형 이거는 자세 참 조심해야 돼. 근데 저는 지민 씨한테 궁금한 게 그래도 천억 조세호보다 네. 어디 갔지? 이거 괜찮은데? 뭔데 저기? 나는 알았다. 나 알 것 같아요. 난 알았어.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조세호 씨는 토크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를. 근데 지민 씨 머리에 앞머리에 뭐가 묻어가지고 거기요. 네, 거기요. 뭔데? 어? 머리 만지는 거? 어, 조세호 수영이 점점 는다. 수영이 늘어. 형 그냥 수영 좀 즐기다 와. 그냥 그게 낫겠어. 수영이 된다. 이제 안전 요원이 필요가 없다. 수영이 늘어. 어, 즐겨. 쉬는 날은 보통 뭐 해요? 저 쉬는 날에는 거의 집에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 집에서? 네, 아니면 집에서 뭐 음식 같은 거 해 먹어요? 라면이랑 계란말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요리사네요. 계란말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네. 뭘 넣는 걸 좋아해요? 어, 저는 그... 그러니까 형을 넣는 걸 좋아한대요. 형 좋아해요.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진짜 여유가 생겨. 뭐 하실 거예요? 여행 다녀보고 싶어요. 어디 가고 싶어요? 그래, 즐겨야죠. 네. 그래서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또 가가지고. 네. 아, 그럼 여행 가면 누구랑 갈 거예요? 누구랑 가고 싶어요? 세호 형이랑 이렇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세호랑? 네. 북유럽을 가고 싶다고요? 근데 세호 형 키나 누나 있거든요. 키 180인데. 저 모르겠어요, 저는. 와, 잘한다! 우와! 우와! 아, 이 팀 재밌네. 조세호 씨는 질문하고 항상 물에서 얘기를 들어요. 그냥 물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?